이거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40이에요, 40.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걸 사는 걸까요? 그리고 몽클레어는 도대체 이걸 왜 인수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덕후가 만든 브랜드, 스톤아일랜드입니다. 프라다, 샤넬, 루이비통 같은 명품 브랜드가 아닌 브랜드를 소비자가 정품 가품 따져가면서 사는 게 이 브랜드라고 또 있을까요? 스톤아일랜드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어 왔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스톤아일랜드라는 브랜드 먼저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스톤아일랜드는 1982년 이탈리아에 있는 마시모 오스티가 만든 브랜드예요. 근데 이 마시모 오스티는 CP 컴퍼니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고 굉장한 덕후였어요. 원단 덕후. 그래서 원단 덕후인 마시모는 매일매일 새로운 원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연구했어요. 그러다가 군용 트럭 등을 덮기 위해 사용하는 방수포 같은 천을 만들게 됐는데 그게 텔라스텔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텔라스텔라가 자신이 갖고 있는 CP 컴퍼니와는 맞지 않는 거예요. CP 컴퍼니 같은 경우는 빈티지 밀터리룩, 워크웨어 등과 고급의 이탈리아 원단을 조합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추구하는 방향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마시모는 순전히 텔라스텔라라는 원단을 사용하기 위해서 1982년 스톤아일랜드를 창립하게 되었어요. 스톤아일랜드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텔라스텔라는 군용 트럭에 쓸 정도로 굉장히 두껍고 억센 천이었어요. 이거를 정말 의류에 적용시키려면은 수십 번 빨았어야 했대요. 그렇다 보니까 마시모는 이 텔라스텔라와 어울리는 강인하고 클래식한 이름을 바랬대요.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폴란드의 소설가 조셉 콘래드가 소설에 가장 많이 쓴 두 단어 스톤과 아일랜드를 조합해서 만들게 됐어요. 스톤과 아일랜드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강인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스톤의 로고, 이 로고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스톤 로고의 이름은 윈드로즈인데요. 이 윈드로즈 안에는 나침반이 있어요. 근데 이 나침반은 바다의 항해사들한테 영감을 받은 거라고 하는데요. 사실 바다의 항해사들은 바다의 애착과 도전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단 덕후인 마시모는 이 원단에 대한 애착과 도전정신을 잊지 말자 해서 이 나침반을 윈드로즈에 넣었다고 해요. 그냥 원단 덕후답죠? 스톤아일랜드는 총 4가지 시기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창립자 마시모의 시대, 두 번째 영국의 디자이너인 폴 하비의 시대, 세 번째 다문화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까를로 리베티의 시대예요. 그리고 마지막 작년 말이죠. 몽클레어가 인수함으로써 시작되었던 몽클레어의 시대예요. 작년에 몽클레어가 스톤아일랜드를 1조 8천억 원에 인수했어요. 1조 8천억 별로 안 커 보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1조를 그냥 은행에 넣어두기만 하더라도 1년에 이자만 200억이 나와요. 자, 1년에 200억이면은 한 달이면은 16억이에요. 한 달에 16억이면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5천만원씩 써야지 이자가 날아가는 정도예요. 1조는 그대로 있고. 근데 몽클레어는 도대체 왜 1조 8천억이나 주고 스톤을 인수했을까요? 자, 이걸 알려면은 몽클레어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몽클레어는 원래 2000년대 초반에 망할 뻔했어요. 1990년대부터 쓸데없는 제품에 힘을 싣기 시작하면서 맛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2005년 루피니가 몽클레어를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시작됐는데요. 루피니는 몽클레어에서 딱 세 가지를 바꿨어요. 디자인과 품질,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집중, 아시아와 미국의 진출이었어요. 그래서 루피니의 몽클레어는 주요 소비층이 남성이었지만 여성들도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었고요. 품질을 위해서 프랑스산 거위털만을 사용했고 밀레니얼 세대들이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큼 다른 브랜드들과 콜라보를 시작했고요. 유럽에만 한정적이었던 몽클레어 시장을 아시아와 미국에 확장시켰어요. 이렇게 몽클레어가 변화함에 따라서 2017년에 이르러서는 전체 매출의 43%가 아시아에서 나왔고요. 전체 매출의 10%가 밀레니얼 세대들이 좋아하는 콜라보 제품들이었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 스톤의 주요 연령층과 주요 판매 지역이 어디일까요? 바로 아시아에 있는 밀레니얼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몽클레어는 스톤아일랜드를 인수함으로써 아시아 시장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20, 30대들이 좋아하는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몽클레어 입장에서는 1조 8천억 원이 전혀 아까운 투자가 아니었어요. 충분히 몽클레어가 스톤을 인수할 만하죠, 그죠? 자, 스톤아일랜드 비싸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가장 싸게 살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거예요. 직구해라. 직구가 제일 싸다. 아, 직구 좋죠. 좋아요. 다만 막상 들어가 보면은 은근 비싸요. 게다가 매치스, 핫패치 같은 곳에 가서 쿠폰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사이즈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보나
남해, 디메, 슈김코를 사용하세요. 제가 입고 있는 이 롱슬리브도 새 거였거든요. 근데 본화에서 26만원에 샀어요. 아 그냥 미친 거예요 이건. 그냥 내가 실컷 입고 다시 팔아도 돈을 버는 거예요. 이건 안 사면 바보죠, 안 그래요? 그래서 진짜로 패션 커뮤니티에서 하는 거를 진짜 강추예요. 진짜 강추. 그리고 스톤 아일랜드 뭘 구매할지 모르겠다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추천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니트와 롱슬리브. 패딩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너무 비싸요. 이 와펜 하나 때문에 100만원 주긴 좀 너무 부담되지 않아요? 아마 돈 많으신 분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서는 너무 무리였어요. 근데 다만 이렇게 롱슬리브랑 니트 같은 경우는 2, 30만원에 충분히 해결이 가능해요. 2, 30만원도 충분히 비싸지만 다른 거 이상한 거 몇 개 살 바에는 차라리 돈 모아서 하나 사는 게 이득이잖아요. 게다가 이걸 다시 팔 수도 있는데? 그래서 스톤의 감성, 이 와펜 감성을 느끼고 싶으시면은 롱슬리브랑 니트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사고 입어본 스톤 제품은 딱 세 가지인데요. 내가 입고 있는 이 흰색 롱슬리브, 검은색 롱슬리브, 파란색 니트예요. 자, 흰색 롱슬리브 먼저 보시면은 진짜 막 입었어요. 청바지에도 입었고 와이드핏 슬랙스, 백바지에도 다 입었어요. 그리고 검은색 롱슬리브 보시면은 테크웨어도 입고 자켓 안에 레이어드용으로 입었어요. 그냥 검은색 롱슬리브도 막 입었죠, 그죠? 다만 파란색 니트는 색깔이 너무 튀잖아요. 그래서 안에 흰색 티셔츠를 입어서 레이어드를 하고 검은색 바지로 코디했어요. 자, 사진들을 보시면은 그냥 코디는 무난하게 입었죠? 이게 스톤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 와펜 하나 때문에 정말 무난하게, 정말 포인트 없이 입어도 와펜 하나 때문에 감성이 살고 포인트가 된다는 점. 이게 스톤 아일랜드를 살만한 가치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스톤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만약 더 궁금하시거나 더 알고 싶은 브랜드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사서 입어보고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